예, 그 지금 제가 그 T7 MG 화이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그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운동장에 나갔다가 제 후배가 그 T7 흰색 이걸 구입을 했는데, 저는 뭐 지금 250을 까만색을 신고 있어요. 까만색을 신고 있는데, 그 제 후배께 245였거든요 신발이. 245인데도 신발이 좀 커 보였어요. 그래서 그 신발이 좀 크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잘 맞냐 물었더니 본인도 좀 남는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신어봤는데, 245 사이즈를 흰색으로, 그 놀랍게도 그 245를 신었는데 250을 신었던 것보다 제 그거 250보다 245가 좀 컸었어요. 여기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남을 정도로. 그 지금 이게 그 뭐 그 캡틴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아슬레타도 그렇고, 예를 들면 신발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이제 차이가 나지 않냐, 그 색깔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, 제가 이제 250 흰색을 저도 이제 이거 하도 예뻐서 하나 더 사놓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한번 신어봐서 지금 사이즈 핏감을 어떤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발이 들어갔고요. 끈을 한번 타이트하게 묶어서 핏감이 어떤지. 이 흰색은 저도 지금 처음 신어봐요. 신발 받아놓기만 하고, 뭐 저는 이제 이 컬러별로 다를 거라는 생각 자체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. 근데 뭐 캡틴도 그렇고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는 사람도 있었었어요. 그래서 지금 한번 신어보는데, 글쎄요, 지금 제 250은 뭐 분명히 딱 맞아요. 까만 거를 신은 것과 똑같이 같은 양말에서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. 앞쪽이 남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, 그냥 제 원래 신던 대로의 그 핏감 그대로가 지금 적용이 돼서 딱 맞다, 저한테는. 그 엄지 쪽은 약간 남지만 지금 두 번째 발가락이 더 이상 앞으로 밀려갈 수 없는 상태거든요. 그럼 이제 이 상태가 되면, 뭐 앞쪽에 예를 들면 눌러가지고 뭐 2mm, 3mm 남는다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, 거기서 더 이상 앞쪽으로 이제 발가락이 밀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, 발가락의 그 신발의 앞코 높이와 그 다음에 발가락의 두께 그가 있어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밀려갈 수 없는 구조예요. 근데 이게 어떻게 245가 더 그날 크게 느껴졌는지,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어떤지 지금 뭐 저도 지금 좀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,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 까만색과 흰색의 무슨 내구성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, 가죽. 근데 실제로 뭐 캥거루 가죽은 그 자체로 굉장히 강한 신발 가죽이어서 그 뭐 가죽에 따라서 염색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뭐 가죽의 수명이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어요. 일반적으로 까만색에 우리가 보고 있는 축구화들은 되게 그 까만색 가죽을 그 약품통에 집어넣어서 그냥 염색을 해버립니다. 우리가 의류를 옛날에 염색하듯이, 그러니까 빨간 물을 들이면 그 흰 천을 빨간색 물통 그 통에 담궈가지고 전체를 빨간색으로 하듯이.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가죽 고유의 색깔에 그냥 까만색 물감이 타져 있는 자체로 다 염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까만색이 구현이 돼요. 근데 이제 흰색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 가죽의 색깔, 뭐 소가죽이든 소가 있으면 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무두질 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색깔이 그 털을 다 벗겨내고 하면 그 색깔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흰색이나 까만색 자체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이제 흰색으로 만들 때는 흰색에 그 저기 물감을 입히게 돼요. 그러니까 색을 칠해서 입히는 방식을 그 취하게 되거든요, 가죽을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흰색 천연 가죽이 완성이 되는 건데,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어퍼의 신축성 차이, 미세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. 있을 수는 있는데, 그렇다 그래서 그게 슈즈의 이제 축구화를 우리가 그 구입을 할 때 축구화 자체의 어떤 그 내구성 차이를 만들어 온다, 크게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왜냐면 캥거루 가죽이라는 건 그런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되게 강한 내구성을 갖는 소재기 자체이기 때문에, 소재 자체가.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뭐 어퍼의 신축성의 미세한 차이,
그런 것들, 텐션의 차이가, 그, 신발, 사이즈 차이를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얘기를 일본 측에서는 또 하고 있는 모양인데, 제가 봤을 때는 뭐, 그걸 다 떠나가지고, 이 상태로 지금 보면, 뭐라 그래야 되죠? 어쨌든, 제 경우에는 뭐, 크게 이게 지금 다르다고 할 만한 요소가 없다. 그래서 까만 거와 지금 이 흰색을 신는 것 사이에 어떤 그 사이즈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뭐,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맞고, 앞쪽도 제가 까만 거를 신은 것과 큰 차이가 없이 지금 잘 맞는 편이어서, 이건 뭐, 제 입장에서 보면, 그, 사이즈 편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거는 아마, 그 H5 같은 거 공구를 하더라도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터키 그냥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사실은 천연 가죽 자체랑 또 다르죠.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 사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요 제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식스 제품을 한번 제가 DS 라이트 에이지를 한번 길이감을 제가 보통 아식스나 미즈노보다 5mm 이렇게 이 작게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